바로 갑니다. 녹화를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영상이 안못 올라가. 찍으면서 올리면 되구나. 근데 그러기에 좀 그렇잖아. 유리야 어딨어? 유리야. 2번, 3번, 4번. 오케이. 나의 베스트 11.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흙은 나중에 캐면 돼. 됐죠? 흙은 나중에 나한테 내가 알아서 캐면 되지. 됐지? 나중에 여기다가 뭐 농사를 한다고 하면. 여긴 뭐 만들려는 거야? 여긴 뭐야? 왜뭐 만드는 거야, 여긴? 대체? 아무도 궁금하네. 여기가 농사 지역이거든. 이제 슬슬 시작하자. 농사도 이제. 오늘은 그래, 일단 위쪽부터 마감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 대충. 테두리만 꼭 이게 문제네. 됐다. 대충 만들자. 여기를 이렇게 캔 다음에 또 넣어놔. 위촉해, 위촉해. 더럽다, 더러워 보여, 오히려. 이쪽을, 위쪽을 막아, 이제. 예뻐, 아이씨.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돌로한테니까 좀더 시원해 보이고 좋죠? 예. 대충 만들면 돼. 생각해보면 야 우리 집 지붕도 안 뚜껑 안맴안 메꿨는데 벌써부터 이, 야 얘네들이 우리 집 뚜껑도 안 메꿨는데 벌써 저런 걸 메꿨네 내가. 생각해 벌써 그렇네. 그렇네. 노래가 씨 CGV 나올 것 같아. 아이 창의력은 좋은 건데. 아이 좀. 힘들다. 날아줘. 진짜. 뭐야? 풀렸죠? 여기를 모르겠구냐 이건데. 글쩍글쩍 모르겄다. 여기 유리 먼저 하자. 유리판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오히려 더러워 보여, 이게. 유리판이. 이런 데 좋거든, 유리판은. 근데, 지붕 메꿀 땐안 쓰는 게 좋아. 오늘 이렇게 교훈 하나 얻어갑니다. 이게 왜 저쪽에서 하면 된대?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돼, 이게. 툭툭 치는 것보단. 다다다다다다다다. 톡. 병원을 갔거든요, 저번에. 그쵸, 병원 갔거든. 아프다고. 아파가지고 갔는데 병원 문안 열어요. 쉰대요, 이제. 근데 쉬는 게 좋지. 아, 너 그거 쉬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을게. 내가 못해? 된다고 해도. 그런 건뭘 하면 안 되지. 뼈 빠지기 이랬는데 쉬어야지. 간호사가 여러분 안 힘들 것 같죠? 원래 힘들어요 그거. 준비 과정이 더 힘들어 원래.
대서도 있지. 대서도 힘들어, 그 강사는. 난 그걸 누구보다 잘 하거든. 왜냐면 저희 큰나가 강사거든요. 봤기 때문에 안본 사람 모르지. 또 제일 힘든 데가 원래 모든 직업이 힘듭니다. 모든 직업이 극한 직업인데 극한 직업이 아닌 직업도 있죠, 많이. 뭐가 있을까? 극한 직업이 아닌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그게 찾는 게더 힘들걸, 원래? 극한 직업 찾는 것보단. 야, 극한 직업 찾는 거 뭐 쉽습니다. 극한 직업 찾는 건 원래. 극한 직업 찾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새우잡이 집배. 얼마나 힘들어 보여. 원래 다 직업은 힘들어. 근데 극한 직업 아닌 직업 찾는 게 그래서 더 힘드는 거지. 뭐가 있을까? 극한 직업이 아닌 직업이 뭐가 있냐? 진짜 쳐봅니다. 딱 기다려. 아니야, 궁금한 거 진짜 못 참아. 극한 직업 아닌 것. 사람들이 진짜 다 이런 생각을 안 하구나. 극한 직업만 알지. 극한 직업이 아닌 것은 없네.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 쉬운 직업 치면 되거든. 쉬운 직업. 있죠, 역시나. 보면요. 미국에서 제일 쉬운 직업. 개인 트레이너. 사진 작가. 아, 근데 맞긴 맞죠. 사진 직업이 사진 작가, 작곡가, 마사지 힘들어. 꺼져. 여행 가이드, 발전소 운용 기사 이거 힘들고, 컴퓨터 프로그램 존나 힘들어 저거. 모르면 닥치고 있어. 안경사 존나 힘들고. 근데 이게 안경사가 1위래요. 연평균 수입이 1억이래. 안경사 힘들어, 얘들아. 여러분, 자유기구사 처음 들어보는 거고. 거리예술가, 이거는 또 이 직업도 힘들어. 쉬운 직업이 다 나와있거든. 제대로 조사 안 했네, 이 사람. 오들리시기 개새끼고. 그치. 이거는 여러분 다 쉬운 직업이 없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개인 트레이너가 10위래요. 미국에서. 미국 지금 내가 친게 이거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쉬운 직업, 네, 10위. 보니까 개인 트레이너 연평균 수입이 25,700달러. Oh my Jesus. 2만 달러면 얼마냐? 2만 5천? 저 정도면 짭짤하게 하죠. 먹고 살 때는 대충. 근데 저게 평균이라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저거고, 잘안 되는 경우, 안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트레이너들도. 그때는 진짜 노동자로 돼야지, 이제. 어쩔 수 없지. 잘안 되는 직업. 근데 트레이너는 잘 되긴 하겠죠, 그래도. 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되겠지,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여러분 힘들지, 생각해봐. 첫 번째. 맨날 자신도 운동을 해야 돼. 치킨. 생각해봐. 치킨, 피자, 햄버거. 다못 먹어. 생각해봐, 여러분. 야, 이게 얼마나 극한 직업이야. 난 하기도 싫다, 벌써. 에이. 아, 화로. 순간 부실 뻔. 더러워 보여서 삭제합니다. 플라이. 안 되겠다. 안 보인다. 됐다. 되게 뭐라 해야 하냐. 괜찮겠죠? 실수. 일단 화로 먼저 합시다, 이제. 예.
아, 그 다음, 일단 개인 트레이너 힘든 이유를 이제 말해보자면요. 아, 일단, 연평균 수입이, 연평균, 연봉. 뭐 말하자면요, 보면. 씨발, 25,700달러면, 일단 1달러에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힘들겠죠? 그냥, 달러, 1달러에 1,000이라고, 예를 든다면, 꽤 많은 돈이죠. 700달러면 1,000원, 만원, 10만원. 대충 2,500만원이겠네요. 예, 2,600만원? 대충 그쯤? 2,000 정도 법니다. 2,000만원. 꽤 많이 번다, 개인 트레이너. 그러니까 일단 개인 트레이너 힘든 건 자신도 몸 관리를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안정감을 느껴. 아, 이 사람 운동 잘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운동하는 걸 이용해서 뭐 운동 대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상금을 타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이건 뭐그 사람의 뭐 근육 양이 다른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다음 뭐 이건 솔직히 개인 직업 12 인정 못해. 다음 직업 사진 작가.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인정도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의 뇌피셜을 말하자면요. 네, 디지털 카메라가 출연하면서 치은 잡뭐 잡이 뭐냐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일단 인정을 못 하겠어. 첫 번째 사진 작가는 이 사람에게서 말을 들어보자면요, 이거예요.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쉽다는 이유가 이 사람은 수입이 높대요. 일단 연평균 수입이 26,000달러. 26,080달러인데 원래 80달러는 솔직히 그냥 깎아먹어서 깎아 사먹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예, 8만원이죠. 8만원. 26,000이니까 네, 2,600만원. 2,700만원 되겠네요. 그쯤 된다는 건데 꽤 많네요, 돈이. 하지만 네, 적절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모든 것이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비싼 막 소니 같은 데서 물건을 샀어. 근데 내가 못 뜨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인생 끝난 거야. 내가 막 존나 비싼 물건 샀는데 안 뜨잖아. 그러면 망한 거야. 그 사진이 그 자신이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죠? 뭐 일단은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도 고작 얼마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은 얼마 없긴 하죠. 그냥 클릭 누르고 그냥 몇번좀 배우고 한몇 개월 배우면 끝이니까 이건 맞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사진을 배우는 워크숍 비법 등은 사방에 널리긴 해요. 맞아, 요즘에는 이제 뭐 스노우 해가지고 뭐 많이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사진 작가들이 점점 힘들어지겠죠? 배울 게더 많아지게 배울 게더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배고픈데 어떡하냐? 물고기 좀 잡아먹자. 뭐냐? 아, 바라가 있구나, 나. 시끄러워, 이녀야. 친구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씨. 맘대로 먹어, 이씨. 죽으려고. 일단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이제 스노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다. 네, 쉽게 할수 있죠. 죽으려고 거기서 먹물을 뿌려. 그렇게 이게 스노우 같은 게난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지. 스노우 같은 게
개발되면서 이제 사진작가들도 점점 알아가야 하는 게 많다 이거지. 발전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지, 그만큼. 왜냐면 일반인들도 이제 막 얼굴 막 가름하게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지. 저 얘는 뭐야 얘? 자살을 택한 건가? 그 정도로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진작가들은 알아가는 게 많아질 거예요. 좀 힘들다. 그러고 이젠 힘들어진다 이거지. 그렇고 이제 일단 이 사람 말로는 온라인상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가져 있죠. 예를 들면 뭐 포토샵 진짜 많아요. 네, 포토샵 창업으로 네 힘듭니다. 예, 포토샵 개 힘들어요. 그 다음 필름을 낭비하는 일도 없고 잘못 찍은 사진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 아, 맞긴 맞죠. 맞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우르르르르르르르. 맞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은 지울 수 있어. 아, 근데 이거는 대충 맞는 말이라서 내가 반박을 못하겠네, 이건. 맞는 말이네. 인정. 하지만, 예. 대신 발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시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많이 발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꽤나 많아요. 이 직업이 사진작가. 그리고 뭐 자신이 뜨려면 좀 많이 힘든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만큼 좀 예를 들면은 뭐 조금 가혹한 직업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진작가도 그냥 뭐 동물 보면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손님 찾아오면 찍겠어요? 하나, 둘, 셋. 이거 찍는 게 아니야. 움직여야지 자신도.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직업도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진작가 대해서 좀 없어서 번번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뭐또 자신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엄청 배우는 게 쉽다죠. 하지만 뭐 각도 막 이런 거 일반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에 대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는 반 정도만, 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만 딱 인정. 다음, 봅니다. 작곡가, 8위. 8위가 작곡가입니다. 연 평균 수입 4만 3천 달러. 와. 그러면 한 4,300달러면 한 4,500만 원 번다는 건데, 그냥 쉽게 쉽게 말하자면 대충 상당히 많이 벌입니다. 하지만 네, 작곡가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첫 번째,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기술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없대요. 뭔 개소리야 이건. 아, 이제 기계 같은 고치는 거, 그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이 귀를 듣고 작업합니다. 예, 귀로만 쓰면 된다 이거죠. 입은 쓸데가 없고. 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귀만 좀, 거시기 하면 된다 이거죠. 나쁘진 않아, 우리 집. 그리고 광고 음악. 한 편만 상호하면 충성스러운 고객을 몇 년간 확보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SKT 옛날 그거 있었죠. 옛날에 뭐 쇼급하기 쇼는 쇼, 쇼급하기 쇼는 쇼쇼쇼는 쇼쇼쇼쇼 이런 거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많이 있죠. 뭐가 있냐? 광고 음악이 좀 유명한 거. 아, 그거 있다. 짜짜라 짜짜짜짜오 짜파게티 이런 거. 이런 것도 광고 음악이죠. 사실상 이거 없어서 그냥 들어온군요. 없어. 아니 안 나와. 예, 맞긴 맞죠. 예, 쇼급하기 쇼는 쇼. 아니면 뭐 쇼급하기 쇼는 좀 오래되신 분들 좀 너무 오래됐죠. 충성스러운 고객을 몇 년간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짜파게티 아저씨도 이제는 좀돈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 나도 모르지만, 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맞긴 맞아. 이거는 대충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것도 충성스러운 고객을 몇 명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 몇 년 지난 후에는 또 작곡을 해야 한단 말이야. 작곡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곧 고로 머리가 아픈 직업. 네,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하는 또 직업이죠. 이것도 또 머리 쓰는 직업, 힘든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인정이 싫다. 다음 7위 마사지 테라피스트.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진짜 100% 보장합니다. 이건 존나 힘들어요. 일단 이 직업은 내가 알지만 마사지를 제가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등 막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때마다 어떤 기분이세요? 힘들죠?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님이 원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나왔네 몸물이. 와 대박. 있었네. 손님이 만약에 1시간이 아닌 2시간, 3시간을 요구했어. 그러면 그것을 근데 그 사람 VIP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아, 3시간 동안 그 사람 어깨만 주물고 있어야 돼. 허리 뭐 예 그런 데를 주무르겠죠. 그런 데를 계속 주물러야 돼. 그러니까 존나 힘든 거야. 그냥 별로지 말하자면. 이거 뚫을 거야 저거. 근데 이게 지적이 좋은 점이 이거래요. 이 사람의 노피셜로는 우선 전문가가 되면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대요. 초봉이 24,000달러. 와우. 하지만 이게 예 고객들이 결국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이 직업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주무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쉽죠. 하지만 고로 이 직업을 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들의 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존나 힘들 거야. 와 숨이 뜬 거 있어 저거? 대박이다. 저 안 잡을게. 연평균 수입이 오 맞네. 근데 예 마사지 샵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봐도 몇 주간의 교육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예, 몇 주간 꽤 쉽긴 한데 이거는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이 직업 자체가 부드러운 음악이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아로마 향으로 오일을 넘치는 작업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고로 자신도 졸일 수 있어. 일을 하다가 손님 시작할게요. 자, 어머 잘하네요. 매번 저 찌다 있지. 손이 다 일어나면 뭐고 있어 이제 그 사람 자고 있지. 자신도 너무 졸린 거야. 땅을 씨발 팠니 너네 이제? 난리 났다. 졸리 자기 자신도 그 졸음과 싸워야 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졸릴 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어요. 힘든 직업이야 힘든 직업. 다음 여행 가이드. 이거는 네 첫 번째 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 직업입니다. 또 이유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손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계속 예상해놔야 돼요. 고로 쫙 같은 직업이죠. 고로 존나 힘든 직업 맞습니다. 됐습니다. 하... 결국에 다 힘든 직업이죠. 또 말하자면 오 됐다 됐다 맞았다 됐죠. 자 한 번은 죽어도 되는데 다음 직업 발전소 유년기사? 이거는 넘어갈게. 이건 넘어갈게. 컴퓨터 프로그램 이걸 이게 왜 4위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새끼 이거 개발한 새끼 바보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나 힘든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생각 이거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게임이나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개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얼마나 힘든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내가 지금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쉽다고 말하잖아. 이건 무한한 거 무시하는 거지. 얼마나 어려운데 이씨. 첫 번째 어려운 이유, 많은 걸 일단 많은 코드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잘려요. 끝이야. 근데 그 많은 코드가 다 영어야. 예. 일단 이거는 4위라는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영어를 일단 많이 알아야 하고, 영어를 안다 쳐도 코드를 다 외워야 돼. 달달이. 그리고 자격증 취득까지 다 해야 돼요. 11개. 최소 11개까지는 취득해야만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대학을 꼭 나와야 하고요. 예. 일단 히트만 치면 된다는데, 히트 친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넥슨. 히트 친 거죠. 사실상 말하자면. 근데 지금 어때요? 넥슨. 막 거의 망했죠? 그거예요. 히트를 쳐도 계속 그걸 꾸준히 뭘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직업. 거리 예술가. 이건 난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릅니다. 다음. 1위 그냥 1위로 넘어갈게요. 안경사. 연평균 1억이야. 1억. 1억 2천. 안경사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직업은. 네. 안경사는 솔직히 예. 일단은 취업을 해야 돼. 또 저 이 직업 같은 경우에 힘들지. 저것도 이것도 이거는 안경사는 솔직히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 고난만 조금 견뎌내면 쉬운 일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은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다 아직 다 인정한 거 아니야. 하지만 프로그래머 다른 건 다 인정하다 해도 프로그래머는 인정 못해. 진짜 인정. 이건 솔직히 인정 못해. 내가 직접 진주비 해보고 다 알기 때문에 인정. 이건 진짜 인정 못합니다. 이건 거의 사실상 프로그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힘든데 씨. 사람들이 꼭 이런 말해. 프로그래머 그거 쉬워. 그걸 너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그거 쉽지. 그냥 영어 그냥 몇 개 단어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거야. 그게 여러분 코드가 C언어가 있고요, 자바가 있고요, 파이썬 있고요, 엑셀이 같은 엑셀도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하죠 파이썬이랑. 예. 그 코드가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씨. 이거 외우는 게 달달이 외우는데 이씨. 어디서 이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상호하고 싶죠? 그러면 알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센스가 있어야 돼. 결국엔 모든 직업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노동자. 네, 그런 직업 같은 경우에도 네 다 센스가 필요해요. 눈치가 필요합니다. 눈치가 제일 중요해. 사실상 죽을게. 안되겠다. 배고파서 안되겠다. 예를 들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 센스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선배가 막 불러. 그때 어떻게 뭐 웃긴 사람이 뭐 웃기게 하잖아 선배를. 그러면 선배가 아 예 인정해 주지 더 빠르게. 여기 입이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은 됐죠? 예, 끝. 어려운 직업은 네 엄청 많고요. 쉬운 직업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게 그게 쉬운 직업일 겁니다. 명언. 명언. 뭐 할까 이제?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흙 준비해라, 얘들아, 이제. 여기서 보다가 예, 잘 자랐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심 조심. 여기다 이으면 안 되겠다. 됐죠? 공중에 떠있는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막 말할 수 있어. 그래, 인정. 고로 그건 제가 알아서 반영해가지고 현실성으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리 좀 챙겨. 이제 유리야 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현실성을 반영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보실 겁니다. 됐어. 이 정도. 플라이어만 쓰자. 개빡치네 진짜. 너무 느려. 낙뎀을 안 입으면 되는데 낙뎀을 입게 해야 되니까 계속 갑옷에 지금 인체스를 안 해가지고. 여기 삐사리 한단 말이야. 삐사리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삐사리 안 나게끔 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것도. 그게 마크의 경륜자의 힘이지. 어우, 흙 많이 나간다. 좋아, 좋아. 흙 많이 썼으면 내가 나한테 이득이야. 뭐야, 아, 벌써 끝났어? 사람들이 여기 쉬프트 쓰고 하잖아. 이유가 그거예요. 안 떨어지지 말라고. 걸치거든. 끝나면.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가 좀 많이 그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좀 뭔가 집중력이 상승된달까? 상당한 집중력을 향상을 네. 해줍니다. 이거 힘들다. 아이씨발. 아, 개빨라. 됐다. 아이 개씨 삑사. 아. 뭐 한 칸만 더 올리고 싶겠냐? 이제 해가지고 늘릴수록 제 먹을 걸 많아지겠죠 일단. 자, 확보됐습니다. 자, 확보까지 김치 찍었습니다. 와, 확보 완료.